베트남 문법 오베 디베에 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베 디베는 리턴 프롬 돌아오다 어디에서 돌아오다라는 문장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어이 오 베트남 베 좋은 척 하면 she returned from Vietnam last week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녀는 좋은 척 지난 주에 베트남에 돌아왔다. 문맥상으로 보면 오베 형태의 표현이 조금 낯설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조금 문형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랙티스가 반복해서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베도 마찬가지로 디어의 디베트남 매 좋은 척 베트남 last week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디어의 디베트남 디베트남 이렇게 얘기하면 그녀는 베트남에 간다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디어의 디베트남 매가 들어가면서 디베 하면은 돌아왔다 from 베트남 베트남에서부터 이런 문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쉽지 않은 문장 패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지고 예문을 한번 만들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어 봅니다. 또 오냐베 나는 집에 돌아왔다 정도가 되는 나는 집에 있어요. 만오 공변 배. 나는 공변에 돌아왔다. 해석이 좀 명확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안따 디냐 배. 그는 집으로 갔어요. 안따 디냐 배. 이거 역시도 해석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돌아왔다. 고아이디 꽁띠베. 그녀는 회사에서 왔다. 또이디 관카페 베. 이 관카페 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네요. 이거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렇다면 이게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일단 뭐 이거는 공부를 나중에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녀는 카페에서 돌아왔어요를 베트남어로 한번 해달라고 할게요. 완카페베 그는 학교에서 그는 베트남에서 또 베트남으로부터
하노이 다 쪼베 두 베트남. 문제가 좀 있네. 오아이다 쪼베 두 베트남. 요, 매두 베트남. 그렇네. 다양하네, 표현이.